건강 풍문 진실 혹은 거짓 시간입니다. 네, 무슨 풍문이 있을까? 이소희 건강구단 지부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귀에 다 물어보세요. 아, 예. 복대로 이렇게 살을 감싼다든가 아니면 넵 같은 거. 아, 맞아요. 감싸서 뭐 네. 사우나에 들어가면 땀을 뭐 쫙 빼주면서 살이 잘 빠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전문가 선생님들, 랩으로 살 감싸고 사우나하면 다이어트 잘 된다. 이게 진실 혹은 거짓. 선택해 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짠! 거짓! 아, 모든 거짓을 드셨어요. 야, 진짜 거짓이라고요? 그래요? 아니, 이유가 뭐예요? 네, 제 이유가 있습니다. 랩이나 복대에서 살을 꼭꼭 감싸고 사우나하면 땀에도 잘 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때 흘리는 땀은 지방분해나 노폐물이 배출되는 땀이 아니고요. 우리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나 우리 몸속에 중요한 전해질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연소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오히려 그 높은 온도 때문에 혈압이 막 이렇게 막 널뛰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우나 하실 때는 몸에 꽉 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땀을 또 많이 빼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예. 야, 건강 풍문이 이런 의외의 반전이 있어서 재밌잖아요. 네? 또 어떤 풍문들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서계린 주부님께서는 뭐 들으셨던 풍문 있어요? 아, 나이가 들면은요. 네. 아, 발이 커진다고 하는데. 어? 그래요? 예. 그게 진짜일까요? 요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일단 확인부터 해볼까요? 네. 자, 나이 들면 발이 커진다. 건강풍문,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이게 나이 들면서 발이 커진다. 왜 진실인지 유병혁 교수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나이 들면서 얼굴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요. 아유, 제가 탱탱하긴 한데요. 네, 커졌죠. 동그래. 사실은, 자, 나이가 들면서 우리 이 척추뼈도 조금씩 조금씩 주저앉죠? 예.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실질적으로 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머리, 척추, 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발의 아치라고 하는 발 족궁이 점점 무너지면서 발이 펴지는 거거든요. 아, 평발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발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물론 살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발이 안 커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근육관리, 살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구나.